XSFM입니다. IDWK 가이통요고 마오칭진 그것은 알기 싫다. 2017 추석 에디션. 이 드라마 한창 때는 노래방에도 이 노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따라 부르게 그렇죠. 돼 있었어요. 궁서체로 크게 한자가 없이 네. 한글만. 네, 가이펑유거 버칭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최근에 리메이크도 했어요. 연휴가 기니까 스티비 더 TV. 스티비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라마 하나를 추천해드리는 의미에서 이번 2017년 그 아이들 추석 에디션의 음악은 네, 이겁니다. 네. 한번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전조의 팬이 많았죠. 네. XSFM의 친지들과 함께하고 있는 네, XSFM 2017년 추석에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유승균 프로듀서고요. 같이 기사들을 읽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La Pasticceria는 이탈리아 마에스트로에게 직접 수확한 파스티체레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우는 천연 발효 빵입니다. 일반적인 제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빵이라 장기간 보관해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체리아.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시각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심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심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둘째 시간의 첫 번째 기사는 역시 네티즌 13호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20대 리포트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20대 리포트. 보수 성향 드러내면 우정도 사랑도 깨져. 우리가 보수란 말 못하는 까닭. 자, 이게 어디 기사죠? 신동아입니다. 아, 신동아의 2017년 9월호의 기사군요. 네. 네. 얘기가 깁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부제들이 많아요. 적폐 세력, 일배충, 박사모, 낙인. 교수들도 벌레 같은 생각 질책. 청년 보수로 살기 너무 힘들어. 진보 휩쓸림은 병리 현상.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으니까요. 진보 휩쓸림은 병리 현상이라 용감합니다. 이건 워드가 너무 나갔죠. 첫 세 줄은 양보할 수 있는데 병리라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죠. 저는 보수 휩쓸림이 있다고 해도 이걸 병리 현상이라는 말을 써서 버젓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은 없거든요. 청년 보수로 살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있는데 노년 보수로 살기는 꽤 편하다는 의미로 아니면 요즘에 유행한 생활보수로 살던데. 생활보수. 아, 지원금을 받는 보수요? 내용을 볼까요? 보수 성향 드러내면 우정도 사랑도 깨져. 너희 같은 벌레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 이것도 워딩입니다. 뭔가 그 기사에서 나오는 피해자들, 사람들이 들은 워딩들을 줄여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가 내용이네요. 얼마 전 서울 K대학 교양과목 강의에서 수강생 조모 씨가 안모 교수에게 들은 말이다. 아, 보수 성향 드러내면 우정도 사랑도 깨져. 너희 같은 벌레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네. 그 교수가 나빴네. 정말 그렇게 말했으면. 당시 안 교수는 문제가 있는 정권은 갈아엎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조 씨는 급진적으로. 조 씨는.
이에 조, 아, 또 외국인 조시를 제가 아, 이에 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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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넷이요? 죄송합니다. 네. 이에 조 씨는 급진적으로 바꾸기보다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적 의견을 냈다. 그러자 안 교수는 너희는 뇌에 어떤 개혁이나 개조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부류라고 일갈했다고 한다. 많은 학생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돼 조 씨는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기분이 상할 만하죠.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교수가 잘못한 거죠. 이 사람이 조시여도 조슈아여도 기분이 상할 겁니다. 조시여도. 네. 예, 저 이 기사의 전반적인 세계관을 설명해드리면 네. 세계관 설정이 있어요. 진보 측은 큰 목소리로 무례하게 막말을 합니다. 아, 그런 세계관이 있군요. 보수는 담담하게 전국을 찌르는 말을 짧게 해요. 아, 이거 된 말을 읽기 전에 소개받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 어떤 스토리 구조가 누군가를 바보로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 이런 행동을 해요. 막 항상 화가 나 있고 항상 막말을 하고 항상 폭언을 쏟아내는 집단이 있고 항상 좀 이렇게 냉철한 표정을 짓고 있고 뭔가 촌철살인의 전곡 같은 말을 하고 목소리 톤도 차분하고 애니메이션처럼 네. 그... 맞습니다. 그 흔히 중이라고 하죠. 네. 그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데포르미가 많이 된 간단하게 이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뭐 부족을 설정한다든가 많은 문학에서 나오는 초보적인 수준의 전형 설정이죠. 입체적이지 못한 인물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예.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 어떤 특정 집단이나 인종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차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쉽게 빠지는 함정이고 이건 이제 습작 수준에서 끝내야 돼요. 좀 평면적인 세계관이다. 예. 네. 그런데 그 세계관이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저기 예. 조중동 유니버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아~ 그렇죠. 조중동 네.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거기에 있는 만화가 조이라이드 야 그거 영화화 되겠네요. 네. 정말 그런 식의 디프롬에 대한 그런 세계관이에요. 보시면 유니버스 이 보수를 대표하고 있는 학생은 급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게 맥시멈인 보수인 거예요. 보수가 생각할 수 있는 20대의 보수가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 한 문장인 거죠. 다 나쁜 거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확확 바꾸면 부작용이 많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이게 온건한 보수고 굉장히 진중하고 냉철하게 지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는 막 화를 내면서 폭언을 쏟아내죠. 공개된 장소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재현되는지 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10명 중 8명 진보 중도. 보수 성향 드러내면 우정도 사랑도 깨져. 어느덧 문팬, 문재인 대통령의 팬과 진보가 20대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비감하다는 겁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20대는 청년 보수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 20대 중에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소수자에 속한다.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잘 보여준다. 방송 3사 출구 조사에 따르면 20대 투표자 중 47.6%는 진보 성향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12.7%는 진보 성향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17.9%는 중도 성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찍었다. 20대 투표자의 78.2%가 진보 중도 성향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반면 보수 성향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투표한 20대는 8.6%에 불과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합해도 정당 지지도는 21.8%에 그친다. 자, 바른정당이 20대에서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의 부록으로 껴있네요. 이 글의 툴을 보면. 대략적으로 20대 10명 중 8명은 진보 중도 성향이고 2명은 보수 중도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알겠는 얘기를 되게 길게 하네요. 여기까지 한 문단인데요. 여기서 사람들은 이 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합니다.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어떤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재인 대통령만은 팬이에요. 문 팬입니다. 아 재밌군요. 예예예.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지지 성향이나 뭐 투표나 이런 게 아니라 팬심인 거예요. 거기서 이미 살짝 비하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정치인들은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팬질을 하는 거예요. 소신 없이 그냥. 조중동 유니버스에서 이제 요들이 이제 빌런 그리고 빌런에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 춤추고 있는 병사들
이란 유니버스 설정인 거죠. 이 영화 저 보고 싶습니다. 개봉하면은 클레멘타인을 뛰어넘는 역작이 네. 나올 것이다. 네. 그런 세계관인 거예요. 네. 그 클레멘타인 포스터 기억나세요? 뭐요? 환상의 그 예, 포스터가 있어요. 아빠 이름. 그, 예, 제 네. 친구는 아. 얼마 전에 저랑 얘기하다가 네. 아직까지 그 영화 제목이 아빠 일어나인 줄 알았다. 아. 문제는 이 소수의 청년 보수가 정치적 발언을 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래 사회 내에서 소위 적폐 세력, 일배충, 박삼으로 낙인 찍혀 왕따를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보수 괴멸론을 주장하는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된 것으로 비친다. 최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만나 그 실상을 들어봤다. 소수자에게 따뜻한 온정을 주자라는 네.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터치죠, 지금. 네. 글 자체는. 근데 그런 유니버스예요. 보수 괴멸론이라는 게 진보 정권이 한 몇십 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꼴 보수 괴멸까지 간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 세계관에서는 보수 괴멸론을 주장하는 진영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게 이제 사건의 시작인 겁니다. 주인공들에게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 재밌습니다. 어떤 발단. 큰 어둠이, 어두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억압을 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봤어요. 아. 서울시내 모 대학 재학생인 김모 씨는 4월 초 참석한 고등학교 동문회 자리에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가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이라 30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나왔다. 김 씨는 뽑을 사람이 없어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당수의 동문은 문재인 후보를 권했다. 그분은 다 좋은데 안보관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뭐가 불안해? 개인적으로 안보관에 있어서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낫지 않나요? 어? 너 홍준표 지지자야? 너 홍준표 지지자야? 이 말 한마디에 60개의 눈이 일제히 김 씨로 향했다. 넌 왜 막말하고 격 떨어지는 후보를 지지하냐? 넌 9년 동안 당해놓고 또 찍냐? 는 질책이 이어졌다. 김 씨는 훈계하는 말투에 마음이 상했지만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아서 잠자코 듣기만 했다고 한다. 자, 비교적 본질을 꿰뚫는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훈계하는 말투에 마음이 상했지만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아 잠자코 듣기만 했다. 침묵의 나선 이론이죠. 나쁘단 네. 뜻이 아닙니다. 네. 매우 진심이고 진심을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그 이 동창회 자리 아마 30명 전후가 참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흔히 동창회를 하는 공간의 구조를 잘 모르는데 30명이 들을 만한 목소리로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우님께서 그걸 표현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넌 홍준표를 지지한단 말이 안 하고 30명이 동시에 시끄럽지 않나요? 술집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들릴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걸 실어봤어요. 네. 현장에 아, 오다가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예. 네. 아, 네, 프로심. 그 연출하신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스튜디오에. 호프집이니까. 네, 너 홍준표 지지자야? 이러면 아무도 안 듣잖아요. 호프집에서 30명이 동시에 들을 수 있을 만한 목소리를 말을 했거든. 혹은 이 세계관 안에서는 레이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준표라는. 지지자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그게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 박멸해야 된다라고 삐삐삐삐 하면서 전부 다 그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돌고래처럼. 진짜 이건 조중동 유니버스 같은데. 그 유니버스 안에서는 진보 지지자들은 특수한 레이더가 있어요. 보수의 목소리를 듣는 레이더가 혹은 누군가 한 명한테 사자후 능력이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북을 막 치면 다 그쪽으로 가서 이제 섬멸하는 거죠. 네. 그런 세계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동창회 자리에서 이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홍모 씨는 19대 대선 때 유승민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가 형제 간의 불화를 겪었다. 문 팬인 홍 씨의 형은 아까부터 문재인 지지하는 팬이에요. 팬입니다. 이 네. 세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팬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순 없거든요. 네. 홍 씨의 형은 대놓고 홍 씨를 비난했다. 감정이 상한 홍 씨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한동안 가족과의 접촉을 피했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박모 씨는 한 달 전 조기 축구 모임에서 왕따를 당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주말마다 모여 축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인 조기축구 멤버들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대놓고 박 씨를 멀리했다고 한다. 박 씨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예 박 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들끼리만 모인다고 한다. 박 씨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 슬프지 않다고 말했다. 그 말이 슬픈 명대사네요. 네.
이 시니마틱 유니버스에서 이제 각 영웅들을 모아서 스토리를 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등장신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많이 당했다. 지금 저기 이 기사는 준표 사이드 스쿼드를 모으고 있네요. 네. 많은 사람들의 그 슬픔과 고뇌를 안고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축구공을 들고 있는데 축구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경기장 안에서 혼자 골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당해왔어요. 리포트에 따르면 보통 그런 트라우마가 영웅을 만들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축구공으로 이제 문팬들을 쓰러뜨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특수 능력을 가지고. 대학 내에서 보수 의견을 내기 위해선 용기를 내야 한다. 그러나 환영받지 못한다. 고려대 대학생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총학생회 측에 세월호 희생자들과 함께 천안함 희생자들을 추모할 것을 건의했다. 김 씨는 우리 또래 나이에 희생된 군인들을 우리가 기억 안 해주면 누가 기억해주나 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커뮤니티에도 천안함 희생자 추모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의 의견은 묵살됐다. 그는 올해 다시 총학생회 측에 카톡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한다. 네. 자, 이런 물타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추석 저녁 자리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충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시간도 좀 다르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천안함은 3월이었죠. 네. 그러면 3월에 하면 됐을 이야기였죠. 이 건의는. 네. 4월이 돼서 세월호 추모 무드가 올라왔을 때 지난달에 기념을 했으면 했을 천안함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좀 의도가 좀 쉽고 정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천안함이 어떤 함의로 활용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다양한 사례들이 더 나옵니다. 7년지기 형들과 연 끊겨 보수적 의견을 내는 사람이 은연중에 공격받는 풍조는 대학에서 날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모 대학 재학생 위모 씨는 얼마 전 한국사 수업에서 4대강 사업을 비판한 교수의 발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이 수업을 함께 수강한 위 씨의 친구들은 위 씨를 일배충으로 불렀고 학과에서 위땡땡은 극우라는 소문이 났다. 위 씨는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라지만 당사자로선 그런 말을 들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수 성향 20대들은 보수 성향을 커밍아웃하면 친한 친구와의 우정도 연인과의 사랑도 깨지기 쉽다고 말한다. 음모 씨의 모교인 S고교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학생들이 균형 잡힌 사관을 접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국정 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뒀다고 한다. 수업 시간엔 검정 교과서를 주로 다뤘고 시험도 검정 교과서에만 나왔다. 학생들도 큰 불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뉴스에 국정교과서 채택 사실이 보도된 뒤 S고는 일베 학교로 찍혔다. 이에 음 씨는 페이스북에 모교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친한 형 두 명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냐며 음 씨를 나무랐다. 음 씨는 자신의 취지를 설명했다. 형들은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앞으로 만나지 말자고 절연을 선언했다. 음 씨는 7년 동안 친하게 지낸 형들이었는데 속이 많이 상했다고 말했다. 네. 속이 상했다는 말이 한 세 번쯤 반복되고 나옵니다. 네. 기분이 상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 국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자신의 모교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언론이 악마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옳은 소리를 이 세계관에서의 보수의 행동이죠. 지적으로 간단하게 정중하게 말했는데 진보정에서 7년간 이어온 우정을 한 방에 깨버릴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아까부터 그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네요. 축구공을 들고 혼자 서 있는. 혼자 그라운드에 서 있는. 그래서 또 홀로 남겨진 쓸쓸합니다. 쓸쓸한 보수. 주인공. 주인공이 남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대학생은 내 친구가 막 사귀기 시작한 여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홍준표 돼지 발정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가 절연을 당했다. 남자가 20대 여자에게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건 연애의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고 전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보수적인 성향은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게 웃음 포인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보수적인 성향이랑 상관없이 누군가가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것을 자서전에 썼는데 그것은 나는 용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연애 시장에서는 탈락되겠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보수 진보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큰 왜곡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치킨 회사의 회장이 성범죄를 하려다가 그게 경찰에 발각이 됐어요. 그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너는 나와 대화할 수 없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치킨을 좋아한다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그렇죠. 치킨을 좋아하는 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전혀 지금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서사를 만들어줘요. 보수는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 소외당하고 있다. 이 얘기는 보수 전체를 싸잡아서 홍준표 돼지 발정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네. 그래요. 그 이 우주의 구조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를 지지하면 나머지를 세트로 다 지지해야 되고 하나의 팬이면 나머지를 세트에 다 팬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간에 예전에 그 다른 얘기와 관련돼서 윤세민 기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독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세계관이 이렇게 간단하냐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제일 많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간단하게 글을 쓰시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과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수를 네오나치로 바꿔서 들어보세요. 보시죠. 보수 성향인 구모 씨는 친척들 앞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저도 꺼려요. 구 씨의 친척들은 죄다 진보 성향이고 구 씨를 이해하지 않는다. 구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친척들 앞에서 무심코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이후 너는 그래서 안 돼로 시작하는 일장 연설을 들어야 했다. 다음 얘기도 나오네요. 멈춰주세요 했더니 청소년과 청년에겐 공용 놀이터와 마찬가지인 SNS상에서도 20대 보수는 살아남기 힘들다. 사방에서 공격이 비오듯 쏟아지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사상자가 속출한다. 이모 씨는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정중하게 자신의 보수적 의견을 피력했다. 진짜 그러네요. 정중하게 피력하네요. 네, 이게 정말 그 라이스 노벨의 세계관이에요. 이 종족은 정중하고 지적인 거예요. 말투도 조용조용하고 항상 정곡을 찌르고 차분하고. 이게 라노벨이 날씨 좋고 일 없을 때 집에 저 반쯤 누워가지고 읽기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런 고민거리도 없이 단순하잖아요. 읽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일본 코믹스보다 미국에 있는 DC 코믹스 같은 히어로물 코믹스가 더 읽기가 피곤한 거예요. 아. 왜냐면 거기에 인물은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나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헤비 노벨이잖아. 네. 네. 여기는 일직선이죠. 이 사람들이 좋은 성향을 다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쁜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인물이 평면적이면은 그 문화가 굉장히 읽기가 쉬워져요. 게다가 이 차분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 좀 썼다고 당하고 있는 일들이 살아남기 힘들다, 공격이 비오듯 쏟아진다, 사상자가 속출한다예요. 네. 굉장히 일직선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러자 이 씨를 향해 그렇게 계속 노예로 살아라. 꼰대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지. 일배충. 크크크. 같은 언어 공격이 이어졌다. 크크크는 왜 언어 공격이에요? 그러게요. 비웃음. 세대에 따라 이게 공격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말했더니 노예, 꼰대 정신, 욕설이 튀어나오는 거죠. 진보는 차분하게 반박하지 않아요. 이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논리도 없어요. 보수 성향 20대들은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친구 관계가 끊기기도 한다.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SNS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온라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필자는 서울 모 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와 정치 토론이 활성화된 모 사이트에 익명으로 아래의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20대입니다. 보수를 적폐 세력으로 모는 것을 멈춰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욕설과 비난을 담은 글이 필자에게로 쏟아졌다. 아래는 이중 일부다. 노인정에 가시거나 일베에 가서 노세요. 자유한국당 지지하면 욕먹어야 하는 거 맞죠? 욕 쳐드셔야지 뭐 자랑이라고 웃음 웃음. 자살 안 하나? 같은 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대가리 빠가살이 아니냐. 그 빠가살이는 그 횟집에 있는 그 민물고기의 한 종류죠. 맞죠. 요즘에는 먹기가 참 힘들어요. 네. 네, 민물이 너무 빨갱이도 민물고기 이름이에요? 그 아, 이 얘기는 그럼 머리가 생선이냐는 얘기예요? 그 제가 제일 그 자주 제가 저 아껴 쓰던 자주는 안 쓰고 아껴 쓰던 표현이 있는데 그 글을 쓸 거면 논쟁이 되는 문제에 관해서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할 거면 쉬운 상대랑 싸우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선 왜 쉬운 상대냐? 이런 댓글을 올릴 곳에 가서 올렸거든요. 그럼요. 커뮤니티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생태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숲에 가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정치 토론이 활성화된 모 사이트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것 중에 있겠죠. 거기 굳이 가서 이런 얘기를 정중하게 한다는 건 야, 욕 좀 모으러 가자. 그죠. 예.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유에 가서 이걸 쓰려고 맘먹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왜 그 저 미국 액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옷을 벗겨놓고 그 못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나는 흑인이 싫어요 이렇게 팻말 들고 있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네. I hate N 이거잖아요. 그걸 보고 흑인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반응하는지 봤다라는 식의 네 PC방에서 전원 내린 것처럼 아, 그렇죠. 네. 정말 쉬운 전장자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랑만 안 친해도 우리는 뉴스로부터 얻는 스트레스를 90%는 덜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은 정치하면서 사는 일인데 전장을 잘못 보고 들어갔다는 건 솔직히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알만한 문제입니다. 전장을 잘못 골랐으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단순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뭐입니다. 뭐뭐해주세요는 혼자 있고 싶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이후로. 아, 맞아요. 네, 네. 어그로 끄는. 취향해주세요. 어그로 끄는 그 전형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존중입니다. 취향해주세요는 정말 어그로예요. 네. 네. 청년 보수들은 20대의 진보 휩쓸림도 병리 현상이라 말한다. 이들은 소수, 골통, 보수 정치인을 보수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을 멈춰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를 보수 전체의 실패로 몰지 말라고 주문한다. 근데 아까 돼지 발정제 얘기는 왜 그렇게? 또한 진보 성향 사람들을 종북으로 칭할 수 없듯 보수 성향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불러선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보수 성향인 김모 씨는 이젠 진보가 갑이고 보수가 을이다. 청년 보수에겐 뉴라이트 올가미를 씌운다고 말했다. 아, 진심 나옵니다. 이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그죠? 했는데 네. 왜 우리가 당하냐. 여기서 원래 진심이 나와버렸어요. 내가 했던 걸 당할 때 기분이 제일 더럽거든요. 너무 참. 예. 정말 여기서 진심이 실수로 나와버렸죠. 우리가 원래 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갑이었는데 평행이나 평형, 밸런스를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겠다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모 씨는 19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친구들과 술자리 논쟁을 벌였다. 최 씨가 홍준표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자 동석한 친구들은 안보파리 하니까 지지하냐? 너도 적폐 세력! 이라고 최 씨를 공격했다. 최 씨는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정책들의 허점을 반박했다. 최 씨의 친구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최 씨는 진보 성향 20대 중 상당수가 진보 정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유행처럼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 이런 문제 해결책이 있죠. XSFM의 선거 방송을 들어야죠. 그렇죠. 네. 죽어. 데이터 센터. 네. 죽어. 죽어 문제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세계관이 다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진보는 거대한 괴물이에요. 막 막말을 쏟아내면서 팔이 여덟 개 달린 괴물인데 그 주인공 검사인 보수가 나와서 잘생긴 보수예요. 칼을 한번 휙 휘둘러요. 괴물이 쓰러져요. 그리고 끝나서 야래 야래 이런 거. 그런 그리고 느낌이네요. 너희들은 유행이지. 말 한마디 조용하게 내세운 정책들 허점을 반박하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 라고. 네. 그러네요. 비범한 탄생이 있었던 지금은 초라한 영웅이 괴물을 무찌르는 전형적인 영웅 신화네요. 네. 그 신화의 주인공은 홍준표인가요? 이게 보수이거나 혹은 보수 젊은이들 두둔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해서 싫은 거야. 너무 단순해서. 세계관이. 아, 근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 영웅 신화의 차영희 기사에서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게. 본인도 모르고 있을걸요? 그니까 이 다채롭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딱 두 조각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도 너무 불쾌해요. 네. 가뭄도 박봉도 야당 탓. 이에 대해 진보 성향 20대는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진보 성향의 김모 씨는 지난 9년 동안 보수가 진보에게 한 일을 생각해보라. 지금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이게 다 야당 탓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SNS에 너무 덥다, 월급이 적다 같은 말을 올리고는 여기에다 해시태그, 이게 다 야당 탓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는 식이다.
가뭄이 심하다 같은 기사에도 이게 다 야당 탓이라는 댓글이 심심치 않게 붙는다. 청년 보수들 사이에선 보수 정권의 과오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는 반성도 한다. 정확한 이게 지적입니다. 원래 원조가 이게 다 노무현 탓이잖아요. 맞아요. 그 원조가. 그때는 해시태그도 아니었죠. 보수 성향 김모 씨는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말만 보수지 실제로는 탐욕이라 규정한다. 보수 성향 권모 씨는 보수 정치에 실망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친구 중 상당수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보수의 티끌은 보수가 못 치운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 최모 씨는 정말 보수 성향이라는 단어가 맞네요. 그 종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엘프 뭐 전사 뭐 이런 의미. 솔직히 이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거 클래스. 이 인터뷰 했던 클래스인가요? 솔직히 얘기해 보면 이 인터뷰 했던 사람들도 자기들한테 이 종족 구분을 붙이고 딱지를 붙일 거라는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드 얼라이언스 중에서 이쪽이다라는 식의 말인 네.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상관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인터뷰이죠. 인터뷰이들 성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나 싶긴 한데. 오, 대박. 오, 소름 돋았어. 이건 마치 시험 볼 때 한편으로 답이 쏠리면은 이거 이분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다른 번호 쓰잖아요. 아, 맞아요. 찍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못 해본 경험이 있어야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놀랐습니다. 아무튼 보시죠. 네. 최모 씨는 보수 정권이 보수의 가치를 오염시켜 청년 보수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진단한다. 가짜 보수 때문에 진짜 보수가 힘들다는 것이다. 권 씨는 진짜 보수는 매너 있고 예의 바르다고 말한다. 진짜 와 정확하네 정확하네 이거. 예, 이거 저 네티즌님의 판단이 정확해요. 보수 성향 홍모 씨는 보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보수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은모 씨는 꼰대 의식만 버린다면 보수는 20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꼰대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성향 기성세대 중에 꼰대가 많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보수 성향 이모 씨는 청년 보수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 단순한 세계관이 뭐 단순한 세계관으로 글을 한 편 정도 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의 기사가 늘어나고 이런 식의 단순한 세계관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게 제가 좀 거부감을 느끼는 건 이 기저에 깔려있는 인식입니다. 보수가 선역이고 진보가 빌런인 거예요. 그들에게 정권은 진보 정권이 정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진보 정권이 들어선 것은 잘못된 상황인 거예요. 잃어버린 10년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비록 야당이라도 외교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은 항상 보수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쟤들은 야당만 해야 되는데 에러가 난 거예요. 다른 상황이 아니고 지금 에러가 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선역, 쟤들은 빌런이라는 단순한 세계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상대방이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상대방이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국가를 리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집단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면 안 되죠. 물론 이 글을 쓴 사람 혹은 이제 진심으로 인터뷰를 하셨다면 이 인터뷰이들의 마음도 10분 이해합니다. 우리 이제 뭐 유학생들 커뮤니티 혹은 사람 많이 못 만나는 이제 보면은 일밍아웃을 했을 때 친구나 아는 형 동생이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반가워하고 고마워한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 그걸 많이 들으세요? 혹은 이제 시험 삼아서 아 나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형 너무 반갑다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일배를 한다고 밝혔을 때 거기 뭐 좋아 자료는 좋은 거 많아? 이렇게 하면은 오 형 이러면서 그게 고마워해요. 이산가족이라도 만난 듯이 맞아, 맞아. 저는 그들의 반가움과 인류에 대한 갈망 같은 것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가 자꾸 추석 때 싸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추석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만나러 갈 때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저는 무조건 다 이해해주고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이따위로 이용해 먹는 건 싫습니다. 그가 일밍아웃을 했다고 해서 그의 몸에 수분하고 영혼까지 전부 다 일벤 아니잖아. 그쵸. 그가 사람이라 존중하는 거지.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이 기자는 그냥 보수에 표를 줄 사람
의로 사람 전체를 규정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글쓴 사람이 싫어요. 예, 생각을 하는 건 무슨 생각인지 알겠는데 이걸 읽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 아, 동료 의식이나 우리 편도 있다. 혹은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인트로를 본 사람들의 기분, 이들이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해줄 거야 같은. 그러니까 젊은 보스 리벤지. 네, 나를 어떤 팀으로 규정시켜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원래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저는 팟캐스트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 팟캐스트 어딨다고. 세대에 가차 안 보이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쓰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 한 2, 3년 전만 해도 대학교 들어가면은 다 일배했어요. 그들한테 그게 줄이었어요. 우리가 안 보였던 거죠. 네, 저나 유면상 PD 세대는 일요일날 누워있으면 종편 본다고. 네, 그러니까 일배 단일 커뮤니티 단일 커뮤니티 1배의 트래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 압도적인 트래픽은.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 대학교 때 배웠던 신하원형 비평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신하원형의 그 스토리 라인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누구나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스토리 라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배웠었는데 기사를 쓰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역시 복수 전공이 아니라 그건 잘 배웠군요. 네. 네. 주전공. 주전공. 네. 문학 올 레이블. 오! 국민을 편가르기 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신화적인 해석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공신보감,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엑세스몰에서 술친구를 만나보세요.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자, 이번에는 카드 섹션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토도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네. 제목을 볼까요? 나의 가난이 구경거리인가요? 가난 포르노에 심취한 사람들. 네. 카드 섹션 혹은 이제 이런 뉴미디어를 만드는 전문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죠. 비주얼 다이브라는 회사네요. 2017년 8월 31일에 올라온 카드 섹션입니다. 저기가 돈이 동일해 가보자. 요즘 SNS에서 감성적 공간으로 핫한 쪽방촌. 서울 내 재개발로 돈이동, 백사마을, 영등포동, 동자동 등 쪽방촌은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 매력적인 공간이 되고 있죠. 사진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다. SNS에 나와 있는 풍경을 보고 이곳을 찾게 됐다. 쪽방촌을 찾는 이들은 DSLR, 미러리스 등 카메라를 들고 골목뿐 아니라 방 내부가 보이는 곳에 멈춰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무의식 속에 찍은 사진들이 SNS에 올라가 쪽방촌 거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쪽방촌이 네.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네. 왜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구룡마을도 그렇고 네. 거기에 좋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인간의 삶이 녹아져 있는 좋은 사진들이 나와요. 물레동 나와요? 확실해요? 좋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물레동을 갔었는데요. 네. 물레동에 가면은 그 팻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찍지 마세요라는 말.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어요. 정말 네. 정말 그런 감성적인 사진이 나온다. 그러니까 카메라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상 중에 하나죠. 그런 것 같네요. 아까 밖에서 이제 얼핏 네티즌님이 밖에서 얘기해 주시던 거 들었는데 네.
가난을 소재로 한 사진 같은 거 되게 진부한 소재들 많은데 사진 동호인들한테는 되게 흔한 소재들도 많다. 몇 년에 한 번씩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상화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일 다음 날보다 똑같은 일을. 지역만 바뀌죠. 얼마 전에 부산도 있지 않았나요? 예, 예를 들어서 우편함에 꽉 차 있는 독촉장을 흑백으로 찍고 난 다음에 삶의 무게 뭐 이런. 아 너무 나빠.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낡았어요 또. 가난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장면을 흑백으로 찍어요. 또 필터도 많이 넣어요, 애들이. 보정하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 그 다음에 보정하는 방법, 꼭 흑백으로 찍어놓고 캡션도 그렇게 달아요. 삶은 무게, 뭐 시간이 어쩌저쩌고 그러면서 시적이고 감성적인 말 해놓고 난 다음에 추천서 많이 받는 게 끊이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를 들어 달동네에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 할머님의 모습, 얼굴 가득히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을 찍어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진이. 근데 어디에도 올릴 수가 없죠. 네. 여기는 지금 올렸다고 나오네요. 네. 지금 보여주신 캡션 장면에 보면은 하얗게 되어 있는 연탄이 있죠. 이게 연탄으로 난방할 일 없는 사람한테는 구경거리인 거예요. 연탄으로 난방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삶인 거고. 하긴 저도 한 국민학교 2,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신나게 죽어라 보다가 못 본 지 오래됐네요. 이런 사진들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 올리겠죠? 텀블러나? 네. 그럼 이게 실제로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게 좀 보편적인 의견인 거예요? 예술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방송은 참 보편적이라는 말을 하기 힘들죠. 이거는 시대적인 변화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진 작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이분들도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나 사진 찍는다고 찍고 나중에 보내줘 라고 한 다음에 사진 작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도 굉장한 그 능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도 몇십 명이 와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소재라는 게 DSLR 같은 비싼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 만한 곳에서 가면은 뭐 높은 아파트가 들어간 풍경, 좋은 산책로 이런 걸 늘 찍어요. 자기들 주변에서 있는 삶의 표정들을 찍으면 아니면 멋진 차가 있는 도로라든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흔한 풍경 말고 다른 멀리 간 곳에서 좀 색다른 걸 찍어보자라고 하는 게 가난이 되어버린 거예요. 버스 같은 거 타고 몇십 분 가면은 갈 수 있는 다른 공간인 거예요. 그 전하 유면상 PD나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은 사진에 별 관심도 없고, 찍으면 이제 우리 식구들, 내가 먹은 거, 이게 전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 두 분이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있는 트렌드다. 예. 예,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만약에 본인이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매력적인 공간일까 싶은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과 다르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아, 난 여기가 매력적이어서 살고 있어. 과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들었죠.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리했어요. 따라서 이 카드 섹션을. 너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네, 저는 우리 집을 찍어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그거는 가장 건전한 취미죠. 이 카드 섹션을 만드신 분이 쓴 글. 쪽방촌은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 매력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주체는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라는 지적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그걸 사진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부터 먼저 나갔다. 네. 네. 그런 부분이. 그건 좀 그렇죠. 생각하기에 따라 이례적일 수도 있군요. 뭐, 그리고, 사진은 뉴시스에서 찍었어요? 아, 뉴시스 거 퍼온 거예요? 예.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사진 뉴시스라고 지금 여기 보면 다 써 있습니다. 아, 그럼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사가 뉴시스하고 관련이 있나 보네요. 사왔을 수도 있고요. 네. 예, 예.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저는. 아, 그렇죠. 네. 다음을 보실까요? 네. 우리가 구경거리인가요? 밤이건 낮이건 찾아와서 찍어간다. 이로 인해 일거수일투족 남에게 관심을 받는 거주민들은 유쾌하지 않는 일상을 보내야만 하며 방문객들과 갈등을 빚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페이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걱정하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긴 나와요. 다음을 볼까요? 하지만 여전히 쪽방촌 가난을 감성으로 포장한 사진을 건지기 위해 가난 포르노에 심취한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실제로는 이 에디터의 생각도 저희랑 비슷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가난 포르노라는 워딩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전 여기서 처음 보긴 했습니다. 뭐 만들 수도 있죠. 저도 포르노란 말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 포르노.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집착을 뭐, 보통 이제 포르노그래피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푸드 포르노 네.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너무 꽂힌 거죠. 네. 생각해 보면 그 부자 포르노, 클럽 포르노 그런 데서 사진 다 찍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의 그들의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다른 전제 하에, 예, 뭐 촬영하는 거는 자기의 자유가 되겠죠. 뭐 어떤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거나 소상권을 침해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게 그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소상권을 침해하죠. 네. 나 지금 누구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 포르노의 심취하니. 아, 접니다. 가난 체험.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쪽방촌은 동물원이 아니다. 심지어 얼마 전 서울 중구에서 관내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쪽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 가난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가난 포르노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쪽방촌 주민들. 개인 취미 생활 의심취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때입니다. 이 오타는 제가 못 건졌네요. 이럴 수가. 취미 생활 의심취해. 뭐 이건 뭐 예. 근데 이 카드 섹션 같은 이 형태의 게시물이요. 컨텐츠가요. 이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쓰인 이 UCC의 사진들이 바로 이런 사진들인데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죠. 아,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진을 봐야 이해가 되네요. 네, 마지막 사진 참 카드 좋네요. 카드 섹션은 보통 배경 사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근데 이 쪽방촌에 살아가시는 분들 인물과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는 환경을 네. 배경으로 그대로 깔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사진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들을 뒤에 네. 계속 깔고 있어요. 뉴시스에서 찍었다는 사진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고는 보통 고민할 이유도 없고 고민하게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방송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주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안 좋은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계신데 이 피해자가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근데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이 이것을 어떻게든 설득하자라는 얘기를 외부적으로 막 하고 그리고 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막 알리고 다니고 그래서 피해자는 이중으로 고통받고 이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피해자가 이중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언론이 미디어 업체가 얘기를 못 꺼내요. 꺼내면 안 되죠. 꺼내면 안 되니까. 네. 따라서 살짝 찔리는 거예요. 계속 피해 상황에 두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구제할 방법도 없잖아요, 사실은. 활동가들에 의한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네.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대체 그렇죠. 무슨 사안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조금 쉽게 네. 얘기하면 성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죠. 네. 무슨 얘기인지 대충은 알겠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런 생각은 못했네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 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난을 촬영하는 게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카드 섹션에서 가난을 촬영한 사진들이 버젓이 나와 있다. 뭐 대다수 뭐 카드 섹션들이 사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뭐지? 이런 쪽방촌을 언론에서 활용한 언론과 그 홍보를 원하는 쪽에서 활용한지는 사실 굉장히 역사가 길죠. 아 그렇죠. 네. 땡땡땡에게 새 생명을 새 생명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인가 뭐 그런 네 거. 맞아요 어린이에게 네. 새 생명을. 예. 네. 그러니까 더울 때는 이제 더워서 힘들어요. 거기는 예, 추울 땐 추워서 힘들고. 네. 예, 연탄 안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예. 아니면 소방수가 이제 덥다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소방차 끌고 가서 물 뿌리는 거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전기 요금을 감면해 준다. 근데 해줘도 별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전기 요금이 감면된다는 얘기만 하면 돼요. 그 여름마다 기자들이 가서 온도계 들고 방 안에 들어가 보죠. 예. 네. 그런 거 하잖아요. 예. 전기장판, 난로 지원, 뭐 공공기관의 선행 이런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런 데를 활용을 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가난 포르노를 가장 열심히 활용하는 거는 사진 동호인들보다는 언론이군요. 그것도 그렇고 파급 효과가 더 크죠.
네. 사실은. 네. 네. 매체에 힘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 홍보를 하려고 이제 도구로 활용돼서, 이제 그런 삶이 다 드러나는 거고, 그런 데서는 보통 얼굴 다 나오거든요. 물론 출연료를 주겠지만. 네. 그렇게, 맞습니다. 예. 가난을 포로노로 만든 거는 동호회가 아니고 언론이었군요. 그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 위치가 찍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충 길을 알면. 그리고 파급력이 전혀 다르죠. 지금 7명이 있는데 그 사진에 관심 있는 2명만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다섯 분은 모르셨지만 네. 이 7명 중에서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파급력이 그렇죠. 전혀 다르네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 좀 달동네 같은 데는 이제 좀 높아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비스듬하게도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빙판이 잘 만들어지죠. 겨울에 네. 이제 비 오고 눈 네. 오고 얼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겨울 내내 안 녹잖아요. 그래서 네. 아예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동네가 많죠. 네. 거기에 사람이 미끄러져요. 네. 제가 그 자료 사진을 몇 번 찾아가지고 뉴스팀에 갖다 준 적이 있죠. 저도 이 일에 기여를 많이 했고요. 네. 그거를 안 넘어지게 장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계속 기사를 내요. 그게 매년 나가는 기사 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가난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 윤리와 상식 바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그걸 작년에 취재했던 기자는 뭐 관에 물어보고 뭐 시에 물어보고 국가에 물어보고 의원실에 물어보고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 후속 보도하고 이런 게 기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10년째 거기 언데 나가서 찍어야지 다 그리고 사실 넘어지는 장면은 흔치 않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지. 예, 이제 카메라를 갖다 놓고 한참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넘어진 거를 이제 촬영을 해서 그걸 자료 사진을 잘 모아놓습니다. 그 넘어진 사람한테 가서 허락받잖아요. 이거 써도 되겠냐고.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디 어쨌든. 기자 무서워서 넘어지겠나. 예, 막 뭐 꼭 넘어지는 게 아니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내려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찍혀가지고 그리고 그런 아. 그런 건 모자이크 대상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제 그분 얼굴은 몇 년간 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빙판길을 걸어가다가 아파요 이제 기자가 나를 찍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미끄러지는 척하면서 나이키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뭔가 멋있는 되죠. 컷이 나오잖아요. 국민 영웅이 되죠. 화보 같이. 네, 헤드스피드하면서 내려가 보면. 아. 예. 좋은 자료 수준이 되겠네요. 지난주에 말이에요. 그, 우리 임직원들이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기억하시죠? 그, 커피 사려고 줄 서 있는데, 아주 이제, 작고, 딱 힘들어 보이는 할머님 한 분이, 네. 카트도 아니고, 이제, 아주 작은 카트에, 폐지를 이만큼 싣고 가시다가, 박스를 쓰러뜨리셨어요. 네. 근데 너무 많아! 차 교통에도 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고 우리는 마침 시간이 있어. 그래서 저랑 윤세민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커피 받으러 줄 서 있고 저하고 윤세민하고 가서 이제 도와드렸어요. 야 이거를 제가 얘기 끊을 걸. 네. UMC의 네. 자기 선행을 이렇게 기억하네요. 아니요 지금 제가 보기엔 네. 유PD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는 이유는 유면상 PD님의 얄팍함을 설명하는 맞아요. 아~ 그랬더니 또 나 고발해요? 유면상 PD가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더니 아~ 저를 찍는 거예요. 언플하자고 우리. 아, 회사 홍보회사인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아~ 얼른 트위터에 올려라. 아~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했고 네. 저는 줄 서고 있었거든요. 네. 이 세 명은 담배 핀다고 딱 밖에 나가 있었고 예, 그 상황을 예, 유면상 PD가 개그로 만들어줘가지고 아, 미디어의 역할과 그 역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게 스캔들라 국회의원들이 괜히 봉사활동 가는 게 아니군요. 그럼 세미나 기자들이고 그 UMC 사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한테. 받았어요. 예, 완전 받았죠. 어색해요. 아 근데 그 진짜 억울한 게 찍는지도 몰랐는데 되게 찍히는 거 의식한 사진처럼 나왔어요. 맞아 맞아. 그거 설정 안 하면 무조건 어색해. 들리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선행을 미디어로 선행 그 자체로 보여주려면 그냥 선행만 해가지고는 보통 안 나옵니다. 어색하지 않은 연출을 하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간 중에 유비가 했던 말이라고 이야기한 내가 뭘 하는지 나도 모른다.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초고수가 간혹 있어요. 그 몇 사람을 제외하면 완벽한 설정이 아니면 우리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나 감동받았는데 그때.
진짜? 네. 나 그냥 서 있기만 하더만. 되게 창의 없이. 아니 갑자기 담배 피고 있는데 갑자기 UMC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네. 뭘 뛰었어? 걸었지. 아니 뛰었어. 아 진짜? 응. 그래가지고 그 쇼를 제대로 했구만. 그 길거리 한가운데 할머님이 계시고 뭐죠? 죄송. 네, 할머니한테 전화 왔나요? 아니요. 저 타이머 멈췄어요. 왜 계속 얘기해. 계시고 얘가 뛰어나가가지고 아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사진길 꺼냈죠. 네. 이거 봐. 여기 또 언플하시잖아 지금. 셔터 찬스다. 이게 바로 이제 미디어. 아 그래. 이건 방송에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거의 활용 점정은. 근데 이제 뛰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도로를 건너다가 짐이 네. 넘어져가지고 뒤에 차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활용 점정은 이걸 이제 에피소드를 업데이트할 때 그 사진을 쓰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 짱초하다 진짜. 예. 볼 수 있는 겁니까? 여튼 그날의 유현상 PD의 퍼포먼스 덕분에 저는 되게 야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우리의 직업은 진짜 이상한 일이구나. 생 양아치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어쨌든 쪽방촌을 이렇게 언론이 이용해서 기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었다는 게 지금 사실은 이게 고도의 지능형 안티가 아닌가. 자기가 자기를 까잖아요. 아. 자기 공격 우리 회사 되게 이상하네. 예, 공격당할 만한 사진을 자기네가 올려서 메시지를 또 반대되는 메시지 같은 걸 썼어요. 일단은 뭐 아, 그러면 예, 고도의 지능형 안티가 아닌가.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편집장이나 사장이 싫다, 난. 이런 뜻입니까? 에디터는? 그럴 수 있죠. 자아성찰이죠. 우리 회사 욕을 할 순 없지만, 동호회 욕을 하는 척 하면서 우리 회사 욕을 하자. 아, 그렇다면 자기 회사 욕은 마지막에 이 부분이잖아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때입니다. 예. 무감각한 게 자기라는 거죠, 이제. 예. 이 무감각한 나새끼. 이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 어안 렌즈로 찍은 사진은 참 좋네요. 그 와중에 사진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어안 렌즈. 아니면 뭐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기사를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카드뉴스 제작하는 팀이 뭐가 있냐면은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99%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 지금 벌써 한 1년인가 1년 반 전이었나요? 그 스부스 뉴스에서 일하는 그 젊은 카드 섹션 팀 이분들에 대한 사실상의 노동 착취 이런 게 이제 잠시 문제가 됐다가 SBS가 정정하겠다고 해서 사과하고 그래서 이제 쓱 넘어간 적이 있었죠. 네, 그때 문제됐던 기자는 아직도 그 팀에 있고요. 제 생각에 그 작가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네요. 그럼 상담 받겠네요. 하긴 돈을 벌어야 상담을 받지. 조성주 도장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카드 섹션 하시는 분들 중에 노동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xsfm25@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나이가 어려요. 네. 대다수 20대고 뭐 기자 하나 붙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일을 안 할 거거든요. 글이나 써서 주면 다행이죠. 어린 사람들이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삽입할 때 어떤 보도적인 원칙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전혀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 가르쳐주라고 기자가 관리자로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실적도 될 거고 어쨌든 그런 부서에 있으면은 아 나는 뉴미디어의 천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뉴미디어의 천병이면 뉴미디어의 천병답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관리를 잘해주고. 아니, 자리만 지키면 되죠.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디어의 전통적인 역할과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의 이 콜라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는 가르쳐주고 밑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이런 카드 섹션 만드는 거 젊은 분들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통적으로 언론에 종사하신 언론사에 높으신 분들은 못해요. 그럼요. 그럼 돈을 많이 주든가 지들이 못하는 일을 해주면. 네. 그러니까 영상을 편집해서 뉴스는 만드는데 이건 못해요 또. 네. 되게 웃기는 상황이 좀 돼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 이렇게 영상관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카드 섹션을 만드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이런 거를 메이킹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 보도 원칙을 전수해주지 못하고 전문성이 없는 와중에서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우라카이 얘기 들었던 때와 거의 비슷하네요. 네. 예, 피해는 고스란히 읽는 사람들 몫이네요.
역시 도도님이 날카로움이 굉장히 섯을 풀어내요. 그렇습니다. 아까 무슨 누가 섯을 푸르다라는 오타를 냈던 것 같은데. 섯이 푸르니까 되게 파릇파릇해 보이고 신신선해 보이고. 예.